지금 또 하나 움직임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게 대표적인 경합주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서 조지아주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이쪽은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이 투표하는 시스템을 또 바꿨습니다. 미국은 그 연방주의에서 각 주가 이런 걸 자치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보면 2020년에 약 1만 표 차이로 석패를 했는데 조지아주가 이걸 수개표로 모든 거를 다 수개표를 해서 당선자를 결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지금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조지아라는 주가 계속 몇십 년 동안 공화당 후보를 찍었었는데 2020년 팬데믹 대선에서 바이든한테 넘어갔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 조지아의 주 국무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11,000표 찾아내라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그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혐의를 받게 돼서 조지아에서 사실은 그 재판이 진행될 뻔하다가 여러 가지 정말 뭐 희한한 얘기들 때문에 이제 재판이 지연되고 지금은 거의 흐지부지 된 상태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재밌는 거는 7개의 경합주 중에 네바다와 조지아만 공화당이 주지사입니다. 나머지 5개 주는 민주당이 주지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선거를 운영하고 개표 과정, 뭐 투표 과정 모두를 관장하는 이제 주 국무장관, 주지사가 민주당 쪽이 5주, 공화당이 2주라고 하는 차원도 네, 있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바다하고 조지아주만 공화당이 주지사. 주지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나머지 뭔가 네. 이 트럼프를 위해서, 공화당을 위해서 시스템을 다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뭐 있는 그런 거죠.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조지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핸드 카운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 수개표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수개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수개표를 병행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뭐냐면 근데 수개표는 뭐 당연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세보다 보면 이게 뭐 조지아에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있는데 세다 보면 각 이제 뭐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그거를 이제 수검표로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이번에 세봤더니 뭐뭐이 정도 나왔는데 다음번에 세봤더니 이 정도 나오고 박교수님 이렇게 되다 말씀하신 보면 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뭐한표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감신단도 원래 약하고. 스캐너나 이런 거 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네. 개표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정확하죠. 예. 그런데 조지아에서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아에서 그런 결정들을 한 건데 이 수개표, 수검표가 굉장히 가지고 오는 지금 파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지아와 펜실베니아에 공을 들이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펜실베니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주법에 따라서 11월 5일 아침 7시까지 이그 사전투표가 돼서 온그 표들을 개봉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개표를 하는 작업 자체가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11월 5일 오전 7시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와 조지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라고 볼수 있는데 이두주 모두 검표 개표 작업이 굉장히 늦춰질 수 있고 예. 개표 작업이 늦춰질수록 여러 가지 소위 그 음모론 같은 것들이 난무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합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각 주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자꾸 연출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또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너 테이크 올 시스템이죠. 한 표라도 더 선거인단이 많으면 왕창 다 가져가는데. 그런데 미국에 또 항상 예외가 없는 법칙이 없듯이 네브라스카주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단이 한국처럼 만약에 누가 다섯 표 나오고 또세 표가 나오고 하면은 이게 그대로 위너테이크올 시스템이 적용이 되지가 않는데 박원 교수님 지금 네브라스카주 같은 경우에도 5명이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선거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있다면서요? 방금 우리 조지아주 얘기한 거, 네브라스카주도 그렇고 무슨 싸움이 붙고 있냐면 민주당 공화당이 개표 과정에서 자신들한테 뭔가 유리한 투표 과정도 포함해서요. 그런 식으로 규칙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선거가 접전이라는 얘기고요. 네브라스카주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따지면 승자 독식제랑 이 비례 배분제를 섞었습니다. 예. 5명을
이 선거인단이 배분이 돼 있는데 예. 일단은 거기에서 승리한 후보가 두 명을 가져가고 나머지 세 명은 하원 지역구별 투표에 따라서 배분하는 형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주니까 그냥 승자 독식제로 해서 다 갖고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주의회에서 얘기되다가 결국은 논의가 무산돼 버렸고요. 네. 이 주 말고 제가 또 이 펜실바니아가 워낙 중요하니까 펜실바니아에서 또 시비가 걸린 게 펜실바니아의 이제 민주당 쪽이죠. 그 우편 투표를 하는데 이 우편 투표가 정부에서 주에서 온 그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요. 때로는 그 봉투가 아니라 그냥 다른 봉투에 넣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네. 무효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효표로 하지 말고 거기 있는 유권자들이 대선 당일 투표에서 다시 한번 현장 투표를 하게 해달라라는 네. 것을 지금 소청에서 심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주 대법원이 현장 투표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화당 측이 다시 반발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형태로 이 규칙을 갖고도 지금 시비가 걸리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 네브라스카 얘기는요. 굉장히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해리스 우세 지역과 트럼프 지역이 우세 지역이 좀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만일 해리스의 지금 선거 승리 시나리오 중에 굉장히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를 다 이긴다. 그러고 나서 네브라스카 제2지역구만 이기면 270명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해리스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를 이기고 트럼프가 아래 동네, 선벨트 지역,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를 다 이기면 예. 269대 269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네브라스카 제2지역구를 해리스가 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네브라스카라는 주는 원래 굉장히 공화당 우세 지역, 우세 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1992년에 네브라스카 주의회가 법을 바꿔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위너 테이크 홀이 아니고 일단 두 명은 그 주의 승자한테 주지만 나머지 세 명은 지역구별로 준다 이렇게 돼 있고 2020년에 오바마가 한 번 이겨보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이 한 번 이겨본 정도로 거의 근소한 차로 지금 네브라스카 제2지역구를 이기고 있는데 해리스가 만일에라도 네브라스카 2지역구에서 지게 되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세 곳을 다 이겨도 269명밖에 안 되고 트럼프도 269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69, 269 타이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수정헌법 12조와 또 22조에 따라서 내년 1월 3일에 개원하는 새 의회에서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각 네. 주가 한 표씩 가지게 되고 그래서 네브라스카 제2지역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지만 네브라스카 제2지역구는 이제 오마하라고 하는 지역에 네. 네브라스카 대학이 이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마하의 현인이 생각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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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뭐 해리스한테 조금 한 4% 정도 유리하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만일에라도 예. 네브라스카가 승자 독식으로 제도로 바꾼다거나 예. 아니면 네브라스카 제2지역구에서 해리스가 진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리스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를 다 이겨도 270명이 안 되고 예. 타이가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된다. 이렇게 되면 정말 악몽 같은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런데 예. 서 교수님 지난번에 다른 데서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네. 그렇게 타이가 나오면 하원에서 아마 한 표 어차피 전체 주의 한 표뿐이니까 결국은 트럼프한테 유리하지. 트럼프한테 거지. 유리합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도 타이가 나올 상황까지도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팽팽하게 그렇죠.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다른 방송에서는 이렇게 그 네브라스카 제2지역구 이런 데에 대한 분석까지는 아마 좀 나오기는 힘들었을 텐데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스윙 스테이트만 우리가 지금 현재 위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아는 미국의 50개 주가 있는데 또 43개 주나 이쪽에서 약간 이변성이랄까? 이런 데가 좀 일어날 수 있는 데는 없을지 꼭 7개 스윙 스테이트만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조금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7개 주만 이렇게 분석해 가도 되는 건지 좀 그게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을 하시니까 2020년 선거가 생각나는데요. 네. 그 주만 2020년만 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변수, 이변의 가능성이 심지어는 텍사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는 이미 결정된 이른바 뭐 민주당 주와 공화당 주의 그것은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미국의 정치가 양극화됐다라는 것을 더 대변하고 있고 예. 또 하나 이게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합니다만 2016년 20년 선거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경합주 같은 경우에도 일정 수준 당시 뭐 트럼프라든지 바이든이 뭐 과반수 이상은 가져갔거든요. 예. 이번에는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쪽 쇠락한 공업지역과 밑에 썬벨트가 나뉠 가능성이 네. 거기서 269, 269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예. 그만큼 양극화되고 다른 변수들은 크지 않다. 그 예. 의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변수가 또 한 번 선거를 예.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죠.